여보세요? 전화했네. 우리 뭐 시민이 나와갖고 진짜?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한번 니랑 같이 한번 먹방도 한번 찍고 할수 있나 싶어가 전화했지. 그러면 내가 뭐 내일 먹방 할거 없는데 그냥 그거 부모님이랑 한번 먹어볼까? 우리 거? 좋지. 그 아버님이 엄청 잘 드시잖아. 좋아하신다. 어머니는 굉장히 맛을 잘 아시고. 그러면 뭐 이번에 그거 하는 김에 보육원에 그거 하는 거뭐 저번처럼 한번 내가 한 기부도 할겸뭐 하지 뭐. 니그 보육원에 기부하는데. 저번에도 한번 갖다 줬다 애가. 이번엔 내가 갖다 줄게. 뭐 우리 그 신메뉴도 나왔는데 뭐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면 내가 해도 돼. 진짜? 네가? 니가 뭐 저번에도 계속 우리 걸로 보내줬잖아. 그래도 우리 건 내가 이번에 한번 보내주면 되지 뭐. 그 애들이 또 맛있게 잘 먹는다며. 그럼 고맙지. 아니다, 아니다. 그럼 내가 얘또 한번 언제 부산 한번 놀러 갈게. 그래, 놀러 온다. 내 아니면 저 대구 갈일 있을 때내폰 들릴게. 알겠다. 그래, 고맙다, 성아. 들어가. 응? 안녕하세요. 흥삼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흥삼이 엄마입니다. 흥삼이 아빠입니다. 예, 오늘은 이거 이제 제 친구가 하는 치킨집이죠. 예, 범프리카라는 제 친구가 하는 치킨집인데 요게 이제 요 옛날 통닭 한 마리랑 요거 이제 치킨 요즘 스타일 치킨 한 마리랑 해서 신구 세트라 그러더라고. 옛날이랑 요즘 그죠. 거랑 스타일로 해서 신구 세트에서 요거 두 마리 세트에서 23,000원짜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네 마리 그리고 두 세트죠. 그래서 그걸 받아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보육원에 애들한테 30마리 기부하고 왔거든요. 네, 범퍼 잘했다. 지원해줘가지고. 네. 잘했다. 고맙고. 제가 한게 아니라 아니, 그러니까, 범퍼가 한 거. 범프로가 잘했다고. 고맙다고. 예.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통닭이 원래 닭가슴살 이런 게 되게 터벅터벅하거든요. 되게 촉촉해. 이게 국내산 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좀 맛이 좀 다른가 봐.
있어요. 요건 그냥 양념이고 요거는 허니 카레야. 네. 카레 맛 나더라. 네. 냄새가. 닭이 너무 맛있어서 술을 잊어버렸네.
이 근데 이제 몇 개씩 더 드실 수 있어요?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오늘. 어 진짜 많이 정신없이 먹었다. 나는 세 개 정도 두 개 세 개. 네. 난 하나. 하나. 하나밖에 못 먹을 것 같다. 그러면 제가 남는 거 먹겠습니다. 마지막. 안주가 딱 맞네.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일단은 예, 이게 옛날 통닭만 파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 통닭을 파면 보통은
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뭐 이런 양념도 따로 뭐 500원 그래, 그래. 또 사야 되고 뭐 맞아. 무도 또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래. 양배추도 있잖아요 이런데 이것도 다 원래 사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막 더 나오잖아요 이게 뭐 마늘 소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국산 냉동 아니라 그래. 냉장육 냉장 닭고기 예 네. 그렇다고 그래. 설명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런 것 같아요. 엄마 정신없이 먹었어. 근데 맛있어가지고 옛날 동작은 그 시켜 먹어보면 살이 별로 없어. 근데 여기는 엄청 먹을 게 많네. 육즙이 줄 흐르면서 닭고기 이만큼 나요. 마야 평소에 거의 잘 안 먹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어 그건 맞습니다. 저희가 여태껏 닭 그 먹방 치킨 먹방을 했는 것 중에서 네 마리 다 먹은 것도 처음이에요. 맞아. 아 그래 이거 옛날 통닭하고 양념 통닭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정신없이 뭔가 땀 나는 거 봐라. 진짜 맛이 괜찮네. 보니까 치킨이 그 전에 한번 먹었잖아 작년에. 여러 번 먹었죠. 그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. 아 그때는 그 저희가 이제 고마워서 촬영한 거고 이번에 또 친구가 요 또 치킨 보육원에 지원해줘서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맛있지 않나. 아 마음적으로. 예, 예. 뭐 그렇게 했습니다. 아무튼 예, 뭐 이렇게 사실 이게 뭐 치킨 30마리 받긴 받았으니까 광고긴 광고죠. 어쨌든 받았으니까. 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광고나 뭐 이런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보육원에 애들한테 음식 뭐 빵이든 햄버거든 뭐 피자든 평상시 애들이 잘 못 먹는 것들 그래. 제가 뭐 적당히 그 사과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오늘도 그래. 치킨 사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자주 보육원에 먹을 것 들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말이 길었습니다 예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.